어제 저녁 지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지진 대책은 너무도 부실해 보입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올해 관측된 지진만 36건입니다. 지진 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요근래 지진이 계속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1988년 건축물 내진 설계를 처음 의무화한 이후 층수는 낮추고 연면적은 좁히는 등 의무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도 2월에 내진 보강 공사를 마쳤습니다. 1970년에 지어진 이 정부 서울청사 건물은 이렇게 V자 형태로 철골 빔을 보강해 진도 6까지 견디도록 내진 설계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건물 10채 중 4채는 지진 대비가 전혀 안 된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입니다. 송유관, 놀이공원, 방파제 등도 사실상 지진의 무방비입니다. 규모 6.5에 견딘다는 초고층 빌딩들도 엘리베이터나 유리, 타일 등 내장재는 취약합니다.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내륙에서 발생하게 되면 피해를 발생시킬 수는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국민안전처의 지진 알림 메시지도 최초 관측 20분 후에야 전달돼 빈축을 샀습니다. 발생 일시도 하루 전 날짜로 잘못 적었다가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